알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경동 교수님 연구실의 석사과정 박정인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번 CVPR 2022의 Dual Pass Actor Interaction Learning for Group Activity Recognition 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그룹 액티비티 레코그니션을 위해서 액터 간의 인터랙션을 학습하고자 트랜스포머를 이제 스페셜 템포럴 패스로 구성을 해서 제안한 논문입니다. 순서는 이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먼저 액션 레코그니션이 어떤 태스크인지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BD Understanding 태스크의 대표적인 태스크가 액션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액션 레코그니션은 이제 비디오 전체 프레임에서 서로 다른 동작을 구별해내는 태스크이고요. 액션은 전체 프레임 동안 이어질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좌측의 클립으로부터 수임을 아웃풋으로 내는 그런 태스크가 될 거고요. 이본 논문에서 다루는 그룹 액티비티 레코그니션은 좌측에 한 명의 액션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측의 이미지처럼 다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동작을 구별해내는 태스크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메서드에서 본 논문의 아키텍처에 대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이와 같고요. 세 가지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풋 피처에 대한 피처를 추출하는 익스트랙트 프레임 피처 부분이랑 액터에 대한 ROI를 토대로 해당 영역의 피처를 추출하는 ROI 얼라인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이셜과 템포럴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스페이셜하고 템포럴 피처를 익스트랙트하는 부분입니다. 각 단계를 보면요, 먼저 인풋 비디오로부터 랜덤리하게 K개의 프레임을 먼저 샘플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프레임을 이제 프리트레인된 CNN을 사용해서 피처를 익스트랙트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익스트랙트된 프레임 피처에 ROI 얼라인을 적용해서 액처 피처를 추출하는데요. ROI 얼라인은 마스크 알 CNN에서 나온 개념인데 좌측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보시면은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를 거쳐서 피처로부터 ROI를 추출하고 이러한 ROI를 피처 맵에 투영해서 ROI에 해당하는 영역의 피처 밸류를 익스트랙함으로써 본 논문에서 말하는 액터 피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액터 피처는 로우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프레임 1을 보면 프레임 1에는 액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액터별로 도형을 달리해서 지금 표기를 했고, 다음에 프레임별로는 동일 액터에 대해서 색을 달리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아키텍처로 돌아가서 익스트랙트 액터 피처는 이제 텐스로 보면 상단에 그려놓은 그림과 같은데 이제 height로는 프레임 개수인 k, width로는 액터의 개수 n, 그리고 채널 축으로는 각 액터 피처를 디멘션 c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액터 피처는 트랜스포머의 인풋으로 사용돼서 아웃풋으로는 이제 스페셜 과 템포럴적으로 인터랙션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비디오의 액터들 간의 시공간적으로 진행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페이셜과 템포럴적으로 액터의 릴레이션을 표현할 수 있는 베이직 유닛을 구성하였고 이러한 릴레이션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트랜스포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 유닛에 대해서 보면 먼저 스페이셜 액터 트랜스포머입니다. 이 유닛은 이제 한 프레임 내에서 여러 액터 간의 이제 스페이셜 릴레이션을 위해서
스페셜 액터 트랜스폼을 디자인을 한 거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거를 S 트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K번째 프레임에서 observe 되는 이제 N명의 액터들에 대해서 N by C 차원의 벡터를 피처 벡터로 두고 이러한 액터들 사이의 스페셜한 릴레이션은 엑스트랜스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측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트랜스포머의 구조이고 수식 1, 2, 3을 통해서 이와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수식 1번과 같이 벡터의 피처에 스페셜 포지션 인코딩을 더해주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각 액터의 스페셜 포지션 정보로 액터의 바운딩 박스의 센터 포인트를 사용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수식 2번과 같이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모듈을 이용해서 한 프레임 내에 액터 간의 스페셜 인터랙션을 추론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수식 3번과 같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템포럴 액터 트랜스포머인데 이번에는 이제 한 액터에 대해서 전체 프레임에 걸쳐서 템포럴 릴레이션을 위해 이제 이러한 템포럴 액터 트랜스폼을 디자인을 했고 이는 T 트랜스라고 지칭합니다. 진행되는 과정은 이제 방금 전에 스페셜 액터 트랜스폼과 동일하게 수식 1, 2, 3을 거치고요.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N번째 액터의 K계의 프레임에 대한 K by C 차원의 피처 벡터를 인풋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은 N번째 액터가 프레임 전반에 걸쳐서 어떤 릴레이션을 가지는지를 추론할 수 있고요. 그리고 N번째 액터의 템포럴 시퀀스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전에 스페셜 포지션 인코딩을 했던 거와 달리 여기서는 이제 템포럴 포지션 인코딩, 즉 TPE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피처의 인덱스를 템포럴 포지션의 정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T 트랜스를 거치면 이제 N번째 액터의 템포럴 인터랙션에 대한 액터 피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렇게 액터의 스페셜과 템포럴 릴레이션을 생성할 수 있는 베이직 유닛의 구성을 봤는데요. 비디오는 이제 시공간의 정보가 동시에 담겨 있다 보니까 이제 액터의 액티비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공간 정보를 모두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액터의 스페티오 템포럴 리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보았던 스페이셜과 템포럴 유닛을 쌓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페이스와 타임을 싱글 오더로 배치했을 경우에 액터의 복잡한 인터랙션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스페이스와 타임의 순서를 바꾸어서 스페셜 템포럴 ST와 템포럴 스페셜 TS의 조합으로 듀얼 스페티오 템포럴 패스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과 템포럴 트랜스포머를 서로 다른 순서로 쌓아서 진행함으로써 이제 액터 리프레젠테이션은 스페티오 템포럴 컨텍스트에 대해서 리웨이트 되고 어그리게이트가 됩니다. ST 패스는 먼저 각 프레임마다 해당 프레임에 존재하는 액터들 간의 인터랙션에 대해서 추론하고 거기에 템포럴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고려해 줌으로써 이제 프레임이 달라지면서 생기는 액터의 인터랙션을 리웨이트를 해줍니다. 이러한 ST 패스는 이제 액터가 공을 받기 위해 움직인다는 그런 것과 같이 공간적으로 변화가 뚜렷할 때 효과적이고요. 이와 반대로 TS 패스는 ST 패스와 반대로 추론하는데 시간적으로 변화를 고려한 뒤 이제 스페셜 액터 인터랙션을 추론하기 때문에 액터가 점프를 하거나
공을 빠르게 치는 것과 같은 진행 패턴을 레코그나이즈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각 패스에 따른 아웃풋은 인디비주얼 클래시피어와 그룹 클래시피어를 통해 인디비주얼 액션과 그룹 액티비티를 프리딕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의 로스는 레코그니션 로스 텀과 맥로스 텀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레코그니션 로스는 인디비주얼 액션과 그룹 액티비티에 대해서 스탠다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룹 액티비티에서는 이제 TS 아웃풋, ST의 아웃풋, 그리고 인풋 이미지로부터 맨 처음 CNN을 거쳐서 얻은 피처의 각각을 이제 그룹 클래시피어를 거친 결과를 에버레이징해서 GT 레이블과 로스를 취하고요. 그리고 인디비주얼 액션에서는 TS 아웃풋, ST의 아웃풋을 레버레이징해서 로스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람다는 두 텀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맥로스는 이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ST 패스랑 TS 패스가 컨시스턴시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건데 세 가지 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턴들은 이제 트랜스포머의 아웃풋과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사용해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프레임과 프레임 간의 컨시스턴시를 주는 로스인데요. 한 패스에서 특정 프레임의 특정 액터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은 다른 패스에서의 동일 프레임, 동일 액터의 레프레젠테이션과 유사해야 된다는 것을 컨시스턴시로 두고 있습니다. 이를 우측 그림의 A 예시로 살펴보면 이제 ST 패스에서 프레임 K에서 액터 N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초록색 사각형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는 TS에서의 프레임 K에서의 액터 N의 레프레젠테이션과 유사해야 하고 반대로 동일 액터 N에 대해서 다른 프레임의 레프레젠테이션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레임과 제 지금 PPT에는 제대로 수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프레임과 비디오 간에 이제 컨시스턴시를 주는 로스고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비디오는 동일 액터에 대해서 프레임 전반의 정보를 풀링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패스에서의 액터의 프레임 K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 다른 패스의 동일 액터의 비디오 레프레젠테이션과 유사해야 된다는 것을 컨시스턴시로 쭉 두고 있습니다. 이를 우측 그림의 B의 예시로 살펴보면은 ST 패스에서 프레임 K에서 액터 N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은 TS 패스에서 액터 N의 모든 프레임에 대해서 풀링한 비디오 레프레젠테이션과 유사해야 되고 반대로 다른 액터의 비디오 레프레젠테이션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에는 비디오와 비디오 간의 컨시스턴시를 주는 로스입니다. 동일 액터 간의 비디오 레프레젠테이션은 다른 패스에서도 유사해야 된다는 것을 두고 있고 이를 우측 그림 C를 통해서 보면은 ST 패스에서 액터 N에 대한 비디오 레프레젠테이션은 TS에서의 액터 N은 비디오 레프레젠테이션이랑 유사해야 되고 반대로 다른 액터의 비디오 레프레젠테이션과는 달라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본 논문의 아키텍처랑 로스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익스페리먼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Valuable Data Set과 Collective Activity Data Set에서 이제 SOTA 모델들과 Accuracy를 비교를 했는데 빨간 대시를 경계로 RGB 이미지만을 인풋으로 사용했을 때와 이제 Optical Flow를 추가 정보로 사용했을 때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두 케이스 모두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이 기존의 소타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얻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데이터셋의 50%만 사용했을 때도 데이터셋의 100%를 사용한 대부분의 소타 모델에 능가하는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좌측부터 보시면 좌측은 individual annotation 없이 그룹 activity annotation만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의 메소드들을 모두 넘어선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SOTA 모델 대비 weak vulnerable M 데이터셋에서는 2.5%를 그리고 MBA 데이터셋에서 저는 9%의 성능 향상을 보였고, 이를 통해서 individual annotation 없어도 이제 높은 성능을 낼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테이블에서는 이제 vulnerable 데이터셋에서 train 시 사용하는 데이터셋 양을 달리해서 이제 그룹 activity recognition의 accuracy를 측정한 결과이고, 모든 데이터셋 사용 비율에서 이제 본 논문의 모델이 소타를 능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데이터셋 그리고 사용한 데이터셋 양이 적을수록 기존 소타 모델보다 압도적인 성능의 좋음을 보이면서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좀 로버스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의 테이블은 듀얼 패스의 효과를 이제 보이기 위해서 한 실험이고요. 스페이셜과 템포럴의 조합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듀얼 패스를 이용을 했을 때가 이제 데이터셋 세팅과는 무관하게 이제 가장 항상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우측에서는 맥로스의 컴포넌트를 달리해서 네트워크의 성능을 실험을 했는데 맥로스의 모든 컴포넌트를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얻음을 볼 수가 있고 또한 더 적은 데이터셋을 사용했음에도 맥로스는 모든 컴포넌트를 사용했을 때 다른 조합들보다 월등히 더 좋은 성능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맥로스가 듀얼 컴플리멘터리 프로세스에 코퍼레이션을 가능하게 해서 특히 제한된 가용 데이터로 ST랑 TS 패스에서 학습된 표현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액터의 인터랙션을 이제 비주얼한 결과인데요. 여기서 어텐션 웨이트는 이제 라인으로 표현을 했고 밝을수록 더욱 강한 어텐션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에 이제 8번 스파이킹을 하고 있는 액터를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스페셜 인터랙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스파이크 플레인 액터 8은 이제 TS 패스에서 같은 편에서 움직이고 있는 플레이어 10번이랑 서 있는 액터 6번과 이제 인터랙션이 높은 반면에 ST 패스에서는 이제 수비수와 높은 웨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듀얼 패스를 사용하면 서로 보완적인 시공간 패턴을 학습하여 좀더 좋은 성능을 낼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시각화하여 보여주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질문사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슬레이에 질문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먼저 추론을 위해서 액터의 수 n을 predefine 해야 되는 것인지 물어보셨는데 질문 주셨는데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읽으면서 확인이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N을 predefine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N의 액터의 수에 맞춰서 이렇게 트랜스포머에 들어가게 되는 인풋의 텐서가 정해지다 보니까 이 수에 맞춰서 이제 그래서 이 수, 액터 수는 질문 주신 것처럼 프리디파인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질문으로 주신 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같은 씬에도 각 프레임별로 관측되는 액터의 개수가 다를 수 있을 듯한데, N은 이제 프레임별로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셋이 배구의 게임을 이제 장면들인데, 분명히 카메라에 각도에 따라서 사람의 수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것도 이제 논문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 N은 프레임별로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러한 이렇게 부족했을 때는 뭔가 패딩이라던가 그렇게 사이즈는 맞춰주되 값은 없는 그렇게 처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을까요? 우선은 다음 질문을 계속 마저 보겠습니다. 김소랑님께서 이제 프레임을 뽑을 때 굉장히 로컬리한 부분을 뽑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멀리 떨어진 프레임을 뽑으면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액터의 수가 달라진다거나 하는 현상이 있나요? 그런 결과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프레임을 뽑을 때 로컬한 부분을 뽑는 것 같다고 하신 부분이 제가 이해가 잘안 돼가지고 이게 어떤 걸 말씀을 하신 건지 한번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선은 혹시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니까 다른 질문 먼저 보고 있겠습니다. 이하늘님께서 이제 사용한 데이터의 비율이 제한적이라도 성능이 높게 된 이유가 STTS 패스, 어텐션 모드를 모두 사용했기 때문일지, 구체적으로 어떤 컴포넌트가 기여도가 높은지,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제, 데이터 비율, 여기서 이제 ST랑 TS 패스를 뽑음으로써 저는 이제 정보가 두 배를 얻을 수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적었어도 그에 따라서 다른 모델들보다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았기에 성능도 더 높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컴포넌트가 기여도가 높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거는 여기서 말씀해 주셨던 컴포넌트가 이제
ST 패스랑 TS 패스의 컴포넌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ST와 TS 네, 한우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좌측에 테이블이 이제 어떤 컴포넌트가 더 기여도가 높은지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S 스페셜과 템포럴에 따라서 조합을 이룬 게 이렇게 다섯 개의 조합이 있고, ST랑 하늘님께서 말씀하신 게이 테이블로 답변이 되는 게 맞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랑님께서 질문 주셨던 걸로 다시 보면은, 특정 프레임 8번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비주얼라이즈를 했을 때, 제가 정확하게 조금 질문을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처음에 비디오에서 이제 프레임을 뽑을 때본 논문에서는 이제 랜덤하게 뽑는다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K계를 정했을 때, 그래서 로컬하게만 뽑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논문에서 보이는 이제 그림으로서는 저도 봤을 때 되게 연속적인 이미지로 좀 보여서, 아, 네. 그래서 소라님께서 다시 8개가 아니라 범위가 더 넓어진다거나 하면 어떻게 될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 혹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지금 여기서는 프레임을 8개만 보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몇
1초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길어지거나 하면은 액터의 수도 바뀔 것 같고, 좀, 어쿨루전에 의해서 특정 액터가 가려질 수도 있고, 그런 현상들이 더 발생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것 같은데, 여기서는 되게 짧은 프레임만 봐가지고, 그렇게 길어지게 되면 좀 어떻게 성능이 바뀌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본 논문에서는 지금 그런 프레임의 개수가 많아진다거나 좀더 롱타임적으로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없는데, 이제 소랑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레임이 더 길게 잡았을 때는 액션에 대해서 움직인 정도라던가 무브먼트가 클 수가 있고 오클루전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성능이 좀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액션 레코그니션 쪽이 사실 제가 이번에 처음 접하게 돼서 좀 정확하게 확신은 좀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체크를 하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